오늘은 풍수그림 중 예로부터 재물운 합격운을 가져다 준다는 잉어를 소재로 한 풍수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잉어는 옛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길조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창경궁, 경복궁 등 궁궐의 연못에서 주로 비단잉어를 기를 정도였으며 잉어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잉어는 공통적으로 부와 출세를 뜻한답니다. 잉어가 부와 출세를 나타내는 길조가 된 데에는 과거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중국어로 구어도의 아홉 구가 오를 구와 동음으로 발음이 되고 물고기의 발음이 고기어가 남을 여로 발음되면서 비단잉어 아홉 마리를 그려 영원한 번영 혹은 출세가 오래간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잉어 그림은 구어도가 최고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지식이랍니다. 잉어 그림에서 구어도는 재물을 뜻하지만 거친 물기를 거슬러 올라 하늘을 보고 오르는 듯한 형상을 가진 잉어 그림은 등용문의 의미로 출세, 합격, 성공을 뜻한답니다. 등용문은 수만 마리의 잉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 제일 높은 곳에 마지막까지 오른 한 마리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의미로 시험이나 합격, 승진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경쟁자를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올라 성공을 쟁취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잉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색감이나 잉어의 생동감이 더 중요하답니다. 아홉 마리가 그려졌다 해서 무조건 좋은 조건을 갖춘 잉어 그림이 아니며 그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구어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등용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잉어 그림의 풍수적 가치는 앞서 알려드린 것들이 대표적이며 꼭 잉어 그림이 아니더라도 물고기를 주제로 한 그림을 오락도락 하는데 물속에서 헤엄치며 노는 물고기들의 생태를 묘사한 그림이라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오락도는 주로 자손이 잘 풀려 가문이 번창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한 쌍의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은 부부간의 사랑과 부귀영화를 뜻한답니다. 오락도와 잉어를 소재로 한 그림의 본질은 물고기가 지닌 생명력이 좋은 파장을 만들어 풍수적 가치를 가진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잉어 그림은 사업장에는 재물운을 불러주는 구어도나 여러 마리의 잉어가 그려진 그림이 좋을 테고 수험생이나 합격, 승진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등용문이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잉어 풍수 그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잉어가 가진 풍수적 가치에 대해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공간 풍수 그림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그림의 정석 풍수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